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고발과 비난 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10여 건의 선거 관련 사건이 경찰에 접수될 만큼 과열과 혼탁 양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후보의 불륜 의혹이 담긴 SNS 대화록이 공개되자 의혹 자체가 조작됐다는 또 다른 녹취록을 폭로하고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유력 후보는 해당 기사를 보도한 지역신문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사실을 부풀리거나 왜곡해 홍보에 이용했다며 상대 후보를 고발한 후보가 있는 등 연일 고소와 고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직이 출마한 지역의 공무원이 섬마을 경로당에 전복을 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금품 선거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기네들끼리는 뭐 건수 하나 잡았다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실은 다 똑같지 않나요?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단속된 위법 행위는 239건. 지난 선거보다 전체 건수는 줄었지만 후보 간 상호 비방과 흑색 선전은 끊이지 않아 선거 이후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 막바지가 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 상호 비방 행위가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위 사실이랄지. 이번 선거와 관련해 경찰에서 조사 중인 각종 불법 행위도 180여 건. 현재까지 조사 대상에 오른 사람만 360명이 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